입점했다.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는 정계청의 우등록. 임금이 읽어보고 칭찬하자 홍문관에서 귀하다는 먹감나무를 전국에 수소문해 목판본을 만들었다고 한다. 81살 때 쓰신 그림이다. 굉장히 그 그런데 인근에 살던 정여립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역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돼 화를 입는다. 이제 정여립의 집터를 보아줬다. 이 양만 역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타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분 그 서재를 해가지고 편지가 두 통이 나왔어요. 거기에 도를 아는 사람이 당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크게 그 얘기를 했었죠. 정계청은 이 이상한 말일 뿐 정여립과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유배당하고 두 달 만에 죽었다. 화는 마을 전체까지 미쳤다. 정계청을 따르던 제자 50명이 죽고 20명이 유배당했다. 남아있던 400여 명도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제 권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 이제 떠났어요. 그런 게 이제 마을도 이제 비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 벼슬길도 막히고 그 순환을 겪게 거기서부터 됩니다. 어이없게 희생된 사람도 많았다. 안질 때문에 오해를 받아 죽었는가 하면 관기와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이 화근이 돼 역모에 물리기도 했다. 정여립이 글도 잘하고 하니까 백유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리 보내면서 참 당신 아들처럼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역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역적한테 내 아들을 네 아들처럼 사용해달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옛날에 자식을 보낼 때 그렇게 해요 다들. 그래가지고 몰아서 다 죽인다든지. 주모자 정여립의 시신은 만조백관이 보는 가운데 능지 처사됐다. 그 부모와 자식들도 모두 교수형을 당했다. 조선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날조된 유언비어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도동서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 최영경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가 옥에 갇히자 천여 명의 선비들이 모여들었을 정도로 최영경은 학문과 덕망이 높았다. 그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여립의 부하 길삼봉이란 누명을 썼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길삼봉에 대한 어떤 그 진술도 그 용모에서 아주 그죠 수염이 그 허옇고 이제 그 아주 수척하다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살이 쪘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었고 나이에 대해서도 30세다, 50세다, 60세 이렇게 다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는 것도 전주다, 나주다, 진주다 이런 여러 어떤 정황들이 다른 어떤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세에 수염이 허옇고 수척한 노인이다라는 어떤 진술만 이 증거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존 인물 최은경의 어떤 용모와 나이가 닮은 바로 그런 증거만 채택함으로써 이 최은경을 옥사에 연루시키려 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이 최은경은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경은 국문을 받던 중 옥사했다. 독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희생자들 중 가장 먼저 명예가 회복됐다.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 이렇게 정여립 역모 사건은 조선사회에 광풍을 몰고 왔다. 그 회오리는 이름 높은 학자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 이르기까지 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정여립과 알고 지내거나 또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역모 가담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옥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정여립이 그런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이 바로 정여립, 이 역모의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전주에서 이 명문으로 꼽히는 동네 정씨 가문에서 태어나 22살에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 학유, 또 예조좌랑, 홍문관 수찬 등을 지냈습니다. 이 정사인 실록에 보면 이 자신을 조정에 천거한 율곡 이의를 비판한 것이 이 선조의 진노를 사서 관복을 벗었고 또 그 사건 이후로 벼슬길이 막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뭐 천민이나 승려 등 이 사회 불만 계층을 규합해서 역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여립의 어렸을 때 일화가 또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여립이 이 7, 8세 되던 무렵 이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이 까치 새끼를 부리부터 이 발톱까지 아주 토막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희증은 노하여 이게 누구의 짓이냐고 묻자 한 여종이 그 연유를 일러 바치게 됩니다. 아버지 희증은 노하여 여립을 크게 나무랍니다. 그날 밤 이 여종의 부모가 출타를 하고 이 여종이 혼자 잠을 자고 있을 때 여립은 이 여종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모자에게는 늘 이런 식의 일화가 따라다니긴 하지만 참 대단한 악평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또 호의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조선 초부터 인조 때까지의 야사가 수록되어 있는 이 대동야승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여립은 넓게 보고 또 잘 기억하고 그 논의가 격렬해서 거센 바람이 이는 듯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율곡 2위는 호남에서 학문하는 사람 중에 정여립이 최고다라고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잔인무도한 반역자, 박남강기한 대학자. 자,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정여립의 진짜 모습일까요? 정여립의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관복을 벗고 낙향한 정여립이 털을 잡은 곳. 이 일대는 지금까지 다양한 민간 신앙이 상행할 정도로 예로부터 명당으로 손꼽혀왔다. 미륵신앙의 본거지 금산사가 근처에 있고 증산교의 본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강증산이 돌을 깨쳤다는 대나무 숲터 얘기도 전해진다. 30대 중반의 정여립은 이 일대에서도 이름난 명당 제비산자락에 집을 짓는다. 400년 전 정여립의 집이 있었다는 곳. 아, 여기도 있고. 아, 굉장히 돌들이 크네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정여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온 최순식 씨는 이곳을 정여립의 집터라고 확신하고 있다. 여기 기와도 있네요. 기와장은 정여립의 집터에서 나온. 그러면 여기가 다 집터였다고요? 그렇죠. 정여립이 집터가 네. 여기도 있고 저쪽 건너뜨기였었어요. 아, 저기까지? 네, 여기는 네. 사람 최고. 네.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흉가터로 알려져 사람들이 접근